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가수 김시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사랑이라는 노래 그리고 이번에 그 그대 없다면 이 두 곡으로 이제 네. 앨범을 내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두 곡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전략이었습니까?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잔잔하게. 네. 그 지금 제 타이틀곡은 네. 세미 경쾌한 예, 예. 세미 트롯 곡이고요. 아하. 두 번째 그대 없다면은 네. 발라드 잔잔한 예, 예. 발라드 곡이에요. 지금 네. 김시아라는 가수 김시아 이렇게 검색하면은 꼭 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역사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락을 언제까지 하신 겁니까? 제가 학창 시절부터 예. 네. 락 그룹을 결성을 해서 계속 예. 좀 밴드 활동을 했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저는 이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 보컬이었습니까? 계속 보컬이었어요. 네. 보컬이었고 이제 뭐 드럼, 베이스, 건반 전부 다 라이브로 예. 음악을 하고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전 좋았고 예. 또 특히 락을 좋아해서 예, 락 음악을 좀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락을 하실 때와 지금 이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김시아. 네.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지금 뭐 세미트롯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 락은 항상 또 가끔씩 듣고요. 네. 아직 락의 피가 있군요, 지금. 마음속에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아무리 요즘 사랑이 흔하다 해도 이건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낯선 품에 안긴 그 사람 모른 척 할까 눈을 감을까 잘못 본 걸까 그렇지 않아. 아이고 그 유현상 작사 작곡인 걸 알고 들으니까 네. 그 유현상 씨 느낌이 그러세요? 옛날에 그 애타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곡들에서 네. 나오는 잘하시네요. 유현상 씨만의 어떤 그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예. 유현상 선배님 작사 작곡을 다 하셨기 예,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음악성이 네. 나오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그분은 네. 뭐 워낙 그 락으로서만 성공하신 게 아니고 특히 그렇죠. 여자야 이런 노래들은 명곡이죠. 거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설의 곡입니다, 그거. 그렇죠. 네네네. 네. 락을 해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앞을 머리를 내리신 모습이군요 했는데 괜찮나요? 그때는 어때? 락 하실 때도 네. 지금 이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더 장발했습니까? 머리를 네. 배꼽까지 했었죠. 거의 메탈이었습니까? 헤비메탈이었어요. 그냥 락도 네. 아니고 메탈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락인데 네. 거기서도 좀 정통 헤비메탈에서 예. 머리를 뭐 엄청 길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오버에서 활동하시던 그 그룹명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더에서만 활동하신 겁니까? 언더. 아, 그래요? 네. 그룹명은 뭐였습니까? 제가 예. 학창시절 때 네. 첫 그룹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때 그룹 이름이 카멜레온이었어요. 저는 전 다양한 음악을 아, 사실 하고 싶거든요. 하고 네. 싶었고 그래서 꼭 뭐 락 메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밴드는 뭐 발라드도 하고 오호. 뭐 트로트 할 수 있으면 하고 좋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채이라서 말 못하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대 없다면이라는 곡도 네. 유현상 씨가 네, 선물해 그렇습니다. 주린 곡입니다. 네.
이 곡 부르실 때 또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노래 자체가 네. 너무 그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여서 예. 정말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대 없다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끝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이렇게 저 라디오 가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응원 받고 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상황이 네. 안 좋은데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힘내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꽃보다 더 고운 그리움이야. 흐르는 시냇물 같은 그대의 미소는 항상 기쁨이 있고 조용한 웃음이 있는